영어로. 글머리. 알겠습니다. 개신당 출소리와 우리 팬분들 앞에 앉으세요.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 네. 유독 안녕하세요. 송은이 송은이요. 제대로 선대. 자, 작년 벌써 이게 또 작년이네요. 네, 야,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또 새롭네. 아무쪼록 작년에 주신 사랑만큼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. 작년에 사랑해 준 만큼만 저희들 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좀 빈변치 않고 여러분 또 다 개개인의 성향에 입맛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 점 너무 구하지 마시고 좀 간직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사랑으로 좀 감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질책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. 물론 질책 또한 저희들도 다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작년에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 앞으로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가정마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이, 고맙습니다. 제가 우리 꼬리기 팀에 온 지가 봄에 왔습니다. 좀 유튜브에 보면 너무 심한 말 많이 한다.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정제해서 좋은 얘기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의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소원에 이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 하만이라고 합니다. 저도 이제 여기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년 됐네요. 작년 태백에서 뵙고 네, 쭉 오다 보니까 벌써 1년 됐는데요. 아직까지 저는 사실 부족한 게 아직 많습니다. 근데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쁘진 않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마지막에 멋있게 하려고 그랬더니. 자, 아무튼, 아까도 저는 계속 말씀드려갖고, 그냥 넘기려고 한 거였는데, 우리가 부족한 점 많겠지만, 그래도 저희는 다른 각설이 팀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자부합니다. 그래서, 여기에 멈추지 않고, 그리고 또 우리 송혜 오라버니, 또 우리, 여기 송은이 언니, 춘삼이 더불어서 우리 마이크잡이라고 그러죠. 마이크잡이들이 가끔가다 웃기려고 심한 멘트도 하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우리 지금 우리 송혜 오라버니는 지금 멘붕 상태에 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최순실 좀 많이 좀 비하를 하는 바람에 근데 그쪽이 또 그쪽 편들도 있잖아요. 그래갖고 많이 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혜 오라버니 멘트를 되게 좋아합니다. 뒤에 있다 보면 오라버니 멘트 할 때 많이 웃고 그럽니다. 그래서 구수한 멘트 앞으로 나 이거 용기 잃지 말고 계속 하셔도 이러도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다 아니라도 나는 오라버니 팬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 걱정 안 끼죠.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. 내 건강. 제 건강을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그거 다 압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관리 잘 하면서 그러면서 공연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I love you. 안녕하세요. 예,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춘향입니다. 열심히 노력해서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춘향이가 되고 싶어요. 예,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
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야, 올해. 예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 내 두루 다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고 예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1번 스키다시 송은입니다.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. 제가 11월 27일 날 죽었다 살아왔기 때문에 더 바라는 것 없고 올해는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으로 진짜 제2의 인생을 산다 생각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연해서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 어찌됐든 그 꾸러기 팀의 단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직책이 아닙니다. 예, 직책이 아니고 하나의 호칭이고 하나의 예, 그것뿐입니다. 그래서 우리 식구들보다 어떤 높은 등급도 아니고 그냥 편의상 저희들 편의상 단장이라는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. 아무쪼로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고 우리 식구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단장의 역할을 꼭 잘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아무쪼록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우리 식구들도 항상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계신 분들도 우리가 건강해야 예, 계신 분들도 예, 그렇게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 올 한 해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.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지금 2017년이 반갑지가 않아요. 나이도 먹지, 군대도 가야 되지. 2017년 달력을 확 다 찢어버리니까. 눈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멋지잖아요. 어쨌든 2016년에도 제가 꾸러기 팀을 만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가지고 꾸러기 팀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또다시 성장하게 됐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비록 군대는 가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집에 갔다가 이따 5시에 봅시다 해보자.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즘 생각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떡이랑 떡이랑 좀 같이 나눠 드세요. 네, 떡이랑 좀 같이 나눠 드시고.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갖고 가네 나는. 여보 여보.